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알초사 단톡방 정리의 토의.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볼 정리는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수현 선생님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수현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수연 김. 67세 여성으로 좌측 상부 경부에 림프절이 보이고 악성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이 경계가 명료한 제코 오발 형태의 림프절입니다. 그리고 림프절 하일룸 쪽에 혈류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경계 맹류하고 제코고 하일룸 보이고 하일룸의 혈류 신호가 보이는 것은 이 양성 반응성 림프절 종대 리액티브 림프노드 하이퍼플라시아로 추정되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경부에 이렇게 제 경계가 좋은 제코 이렇게 림프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일룸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일룸 쪽입니다. 다음 영상 길쭉하고 림프절이 여기에 지금 하향기 림프절 하일룸 하일룸으로 혈류 신호가 이렇게 하일룸으로 들어간 혈류 신호입니다. 여기서 하일룸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 하일룸이죠. 하일룸이 이렇게 길쭉 하일룸이 혈류 신호가 보입니다. 예, 이게 하일룸 림프절. 그래서 이 종래는 림프절이 하일룸에서 보이는 림프절 종대가 되겠습니다. 그게 비나인 리액티브 림프노드 하이퍼플라시아가 되는 거죠. 예, 크기가 개척이 아까 있었는데 2.6cm네, 2.7cm 크기의 림프절 종대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학습용 USB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종류인데 첫째는 이 초음파 스캔법 USB입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스캔법 USB에는 초음파 기계 사용법,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있습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복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 번째는 정례를 통한 초음파 배우기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가장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한 이 USB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10-4531-2089 저희 휴대폰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